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사는 것. 보람도 있고 행복감도 느낄 수 있지만 힘들고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 그 힘겨운 일상에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 남편이 다독여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면 모든 것이 눈녹듯 사라지죠. 하지만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리라 생각했던 남편이 무시하고 무관심하면 아내는 설 곳이 없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은 가정의 일원이 아닌 소외된 사람, 투명인간처럼 비춰지는 절망감마저 느낄 겁니다. 오늘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과 그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시청자분께서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거든요. 남편분이 계속 당신을 무시해가지고 굉장히 살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무시하는지. 그래서 알아봤죠. 사사건건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들의 심리에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그 잘난 남편분들께서 버릇처럼 아내를 무시하는 그 대표적인 말들부터 하나하나 짚어봐야겠습니다. 아내에게 상처 주는 남편의 말, 첫 번째. 아니, 당신이 집에서 하는 게뭐 있어, 도대체? 뭐 이런 거죠. 집안 살림 안 해본 남편은 모릅니다. 집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앉아 쉬지도 못하고 종종 걸음으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거실에서 부엌으로, 또 베란다로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재보면 아마도 밖에 나가 일하는 남편보다 더 길면 길었지 짧진 않을 겁니다. 해도 해도 티도 안 나고, 치우고 돌아서면 또 치울 게 있고, 다른 곳을 쳐다보면 해야 할 것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 집안일이죠. 남편은 퇴근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뭐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니, 당신이 집에서 하는 게뭐 있냐고, 어? 이렇게 핀잔하고 힐난합니다. 아니, 세상 남편들이 얼마나 이렇게 아내들을 무시했으면, 남편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서 보여주는 결과치들이 발표되기 시작했겠냐고요. 2018년 10월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가사노동은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24%를 차지하는 360조 7,300억 원에 이릅니다. 어우, 많죠? 그러니까 각 집안에서 일하는 아내분들의 가사노동을 합치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한 해만. 무보수 가사노동이라고 업신여길 게 전혀 아닌 거죠. 아내가 집안일을 안고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받는다면 정부가 산출한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올 게 분명합니다. 무보수 가사노동에 대한 뭐더 자세한, 잘잘한 통계치들이 많지만 뭐 저희 채널에서 숫자 갖고 얘기하는 건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남편들이라고 아내들이 집에서 얼마나 바쁜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심사가 패배 꼬일 때면 꼭 이걸 잡고 늘어지는 이유는 대부분의 아내들이 밖에서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좀 갖고 있거든요. 안에서 바쁘지만 말이죠. 아내 자신도 피곤하지만 지쳐 퇴근하는 남편의 모습을 볼때 측은함과 미안함을 갖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골이 나면 아내의 이런 심리를 파고들어서 나는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너는 집에서 하는 게뭐 있냐며 아내를 위축시키고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남편은 그 아내의 미안한 마음을 역이용해서 약점으로 틀어잡아 흔드는 거죠. 아주 치사하고 졸렬합니다. 사내대장부? 사내대장부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네.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남편의 말, 두 번째. 아니, 당신이 뭘 알아? 아주 아내를 무식쟁이로 만드는 거죠. 사실 남편들은 이 말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배웠을지 모를 일입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가 가족들 앞에서 공공연히 엄마를 무시하는 것을 듣고 무의식적으로 기억했던 그 말이 아내에게 튀어나왔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과거와 달리 아내의 입김이 집안에서 먹히기도 하고 많은 남편들이 아내의 그늘에서 살기도 하지만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 뭘 한다고 나서길 나서냐? 이러면서 핀잔 주는 일이 잦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의 교육 기회라는 것이 남성들에 비해 턱없이 열악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아내들은, 우리 어머니들은 남편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주눅들어 살아왔을 테죠. 하지만 지금은 확연히 다릅니다. 아내들이 남편보다 가방줄이 짧습니까? 뭐 정보력이 뒤집니까? 차이가 있다면 남편과 아내의 관심 분야가 다를 뿐인 겁니다. 남편들이라서 모든 분야에 걸쳐서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남편들이 대개는 경제나 정치, 사회에 더 관심이 있다면 아내들은 그것들을 뺀 세상 만물에 아주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공감을 하면서 말이죠. 아니지, 아니지. 요즘은 온라인으로 정치에 참여한 아내분들이 많은 것을 보면 꼭이 말도 맞는 게 아닌 거예요. 하여간 제 말씀의 결론은 남편의 관심 분야가 아내의 것과 다를 뿐이다, 이겁니다. 행여라도 남편이 또다시 자신의 아버지가 엄마에게 했던 것처럼 그 못된 버릇 배운 대로 말이에요. 아내분께, 아유, 당신이 뭘 알아? 아유, 무식해가지고는. 뭐, 이렇게 핀잔을 한다면, 물러서지 말고 나서서 코를 납작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당신 이것도 알아? 하면서 아내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 이거 알아? 무식해가지고. 당신 이거 알아, 이거? 모르지. 모르지. 뜨개질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게 요리여도 좋고 아이들 입시 관련 내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혹시라도 남편과 관심사가 뭐 겹친다면 뭐그 분야를 내놓고 누가 진짜 고수인지 진검승부를 벌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간 남편을 아내의 홈구장으로 불러들여서 원사이드하게 이길 수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아작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에 남편에게 한마디 해줘야겠죠. 에이, 뭐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은 이씨. 요리 전문가 이혜정 선생께서는 남편이 무시하는 말에, 아니 내가 왜 몰라? 요리도 알고 바느질도 알고 아이 키우는 것도 알고. 남편이 무시하는 것에 빡 돌아서 진짜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하다 보니 요리 전문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아유, 넌 바보야, 넌 아는 게 없어, 매일매일 이렇게 괴롭힌다면 반발하던 상대방도 어느덧 자존감도 잃어버리고 대인 기피증도 생겨서 사회생활에 적응 못하고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그런 폐인이 되어버리는 경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왕따당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꼭 이런 케이스죠. 이렇듯 남편이 아내의 IQ나 지적 능력, 사회성이 자신보다 매사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무심코 던지는 그 무시하는 말 한마디는 아내가 평생토록 자신감을 잃게 만들 수 있는 독약 같은 존재입니다.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남편의 말. 세 번째, 옆집 부인 좀 보고 배워. 뭐든지 비교해서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옆집 애가 1등 했다고 하면 그집 엄마가 잘 가르쳤나 보다 하고, 또 누구네 집 넓혀서 큰 집으로 이사 갔다고 하면, 야, 그집 엄마 살림 알뜰하게 잘했나 보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집 남편 사업이 크게 잘 돼서 그렇게 이사 간 거라고 또 얘기를 해주면, 그집 엄마 남편 기잘 살려줬나 보네. 하면서 말끝에, 당신은 뭐 했어? 이렇게 오장육부를 휘젓습니다. 남편에게서 남과 비교당하는 게 진저리가 나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남편은 당신은 원래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 거라며 당신이 잘나서 우월한 위치에 있으면 내가 비교하는 게 즐거울 게 아니냐며 노력을 더하라고 하네요. 이게 말이야? 응? 그래서 아내가 홧김에, 아니 그집 남편은 요즘 사업도 잘 되고 아내에게도 그렇게 잘한다고 말을 되받아쳤더니 남편은, 아유 글쎄, 처가에서 돈을 대주니 편하게 사업을 해서 그렇다며 그런 마누라라면 자기도 끔찍이 위해 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남과 비교를 하며 놀려대는 것에 아내는 화조차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봐야 또 열등감 때문에 그런다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런 부부가 결국 부부관계 컨설팅을 받았는데요. 컨설턴트가 남편에게서 비교를 당하는
아내가 마음의 상처를 깊게 입었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남편은 글쎄 자신은 농담으로 그런 거라고 아내도 농담으로 받는 것 같아서 계속 그렇게 즐기면서 했노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농담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진짜 농담은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같이 웃을 수 있는 게 농담이지 한 사람을 아주 뭉개버리면서 자기 혼자 쾌감을 부르는 게 그것은 무슨 농담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는 말투가 어찌 이 세 가지밖에 없겠습니까? 아주 그냥 그 입을 꼬매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도 무심하게 아내를 무시합니다. 그것도 자녀들 앞에서 그럴 때는 아주 최악이죠. 이렇게 되면 아내는 엄마로서의 권위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내를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특히나 자녀 앞에서 그런 짓을 하면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그거를 즐기지 마세요. 자, 이쯤에서 아주 재밌는 반전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들은 대부분 내면에 아내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진 남자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남편 자신이 어떤 면에서든 아내보다 못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아내를 기죽이는 억지 방법을 쓴다는 얘기예요. 아내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남편들은 결국 찌질이 중에 찌질이라는 거죠. 아내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게 아 이걸 이렇게 해서 내 열등감을 감추자 뭐 이런 그런 계획을 해서 의도적으로 남편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능적인 자기 방어를 위해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에겐 내면에 해결되지 못한 상처와 낮은 자존감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위기감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을 항상 지니고 있다는 거죠. 항상 느끼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시시때때 무시하는 습관을 가졌다면 그건 바로 자신의 열등감을 표출하는 것이고 자신의 두려움을 드러내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랑 비유가 되냐면 잘 보세요. 사납게 짖는 강아지들 있죠. 근데 그 강아지의 그 꼬리를 보세요. 그냥 겁이 나서 사타구니 안으로 바짝 말려 있는 것을 보시잖아요. 남편의 꼬리, 바로 그 겁먹은 강아지가 아주 사납게 짖는 행동과 똑같은 겁니다. 남편이 무시하나요? 아, 여러분의 남편은 그러면 찌질해서 그런 겁니다. 이해를 좀 해주세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